지하철에서 동영상 보다가 뚝 끊긴 경험 있으시죠? 특히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와이파이 연결하면 인터넷 속도 정말 느리잖아요. 앞으로는 달리는 지하철에서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동형 백홀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. 이 백홀은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이어주는 무선 통신 기술로 광케이블과 같은 장비가 없어도 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지하철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와이파이 속도는 평균 58Mbps인데요. 이 백홀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려 30배나 빠른 1.9Gbps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속도라면 용량이 큰 고화질 동영상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건데요. 여기에 더해 AR, 즉 증강현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하철에서 운동화 광고를 보다가 신어보고 싶다면 휴대전화 앱과 AR 안경을 연결해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착용해볼 수 있습니다. 이 백홀 통신 시스템으로 AR 체험까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. 연구진은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 조만간 달리는 고속열차에서도 날아가는 비행기에서도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.